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기도 했고 제가 올겨울 하나 구매하고 싶었던 겨울 아이템인 플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한 제품 한 제품 골라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금전거래 없이, PPL 없이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제품들을 후리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후리스는 일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플리스 이걸로 불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플리스는 소재가 폴리에스터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근데 때에 따라 아크릴이 섞일 때도 있고 뭐 나일론이 섞일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폴리 소재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플리스 제품들은 양털처럼 이렇게 뽀글뽀글한 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뭔가 포근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한 마리의 양이 되는. 네. 하지만 다 같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촉감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놈은 촉촉 부들부들하기도 하고 어떤 놈은 뭔가 건조 퍼석퍼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만져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 디테일 요소가 없는 플리스를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그건 약간 전투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로 그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플리스 하나만 걸쳐도 뭔가 패셔너블해 보이게 디테일 요소가 조금 있는 제품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제품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아티팩트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약간 스포일러식으로 제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이 플리스의 터치감은 뭔가 촉촉 부들부들한 편이라서 저는 이런 제품을 선호하긴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패셔너블한 플리스 제품이어야 되니까 디테일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아이 이름에서도 Armor Quilt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본 느낌을 준 퀼팅 소재가 앞판과 이렇게 이어지는 포켓으로 되어 있고 뒷판, 그리고 이렇게 팔 밑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런 디테일이 제 지갑을 열게 만드는 포인트란 말이죠. 게다가 요게 솜 충전재이긴 하지만 얇게 패딩 처리가 돼 있어서 요점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왠지 더 따뜻할 것 같아. 총장 자체도 엄청 길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코디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컬러감 또한 블랙 컬러도 나오기 때문에 블랙 제품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디테일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컬러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은 요 아머 퀼팅이 되어 있는 요런 계열 바지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에 크림젠을 갖고 계시다면 크림젠과도 굉장히 이쁠 제품인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셔터 제품인데요. 이 아이가 조금 더 건조 퍼석퍼석한 아이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아크릴이 섞여있는 제품이라서 뭔가 그 아크릴 특유의 포송포송함이 살아있어요. 얘는 좋았던 게 어깨 라인이 드롭 숄더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부해 보일 수 있는 그 어깨선 딱 맞는 게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점이 없어서 좀 좋았어요. 날씬해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비록 이런 양털 같은 거대한 옷을 입어도 날씬해 보여야 돼. 그리고 뒷판과 소매가 한 패턴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요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어깨라인에 중요하답니다. 요 제품도 디테일 요소들이 많은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실 게 바로 요 컬러 블록이에요. 제가 준비한 컬러는 올리브 카키색과 블랙의 조합인데요. 요 제품 말고 아이보리와 네이비로 이루어진 컬러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판을 보시면 어깨에서 허리선까지 이어지는 요 스트링 디테일이 있는데 요거를 쪼여서 확 쪼여서 입어주시면 뭔가 밑단이 조금 뜨는 효과를 준대요. 그래서 이너가 좀 더 잘 보이게 연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장 자체도 이미 짧게 나온 제품이라서 그걸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안감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플리스를 입으면 땀이 나기는 하죠? 그거까지 냄새나지 말라고 그런 건가? 아무튼 이것 또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양쪽 주머니는 지퍼 처리를 해주셔서요. 만약에라도 플리스 제품을 입었는데 막 주머니 막 넣는 거야. 근데 이게 막 사라질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 제품은 조금 더 힙한 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제 빡센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와이드 슬랙스를 입으시는 분들까지도 소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제품은 뭐 블랙 조거 팬츠라든지 아니면 블랙진, 흑청, 뭐 생지 데님과 찰떡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디미트리 블랙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터치감은 촉촉함과 건조함의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터치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의 디테일 요소는 바로 유틸리티한 감성이 살아있는 포켓 디테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포켓들이 활용 안 되는 뭐 페이크 포켓이었으면 나 좀 극딜 박았을 건데 진짜 다 포켓이 되더라고요. 모두 리얼 포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플리스를 고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깨선이 나그랑으로 떨어지는데 이래야 좀 안 부해 보이거든요. 아니, 계속 말하게 되는데 이런 제품 입을 때 뚱뚱해 보이면 괜히 긴장상해. 그리고 제 기준 플리스 제품만큼은 요렇게
부분이 돼야 돼요.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포켓이 이게 플랩이 달려있어서 이거 설마 안 돼? 라고 화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전부 이게 가능합니다. 손은 따뜻해야죠. 추운데.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이 제품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이 안감 소재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뭔가 각이 서는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입었을 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얇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의 작은 피드백이었습니다. 이 아이 다른 컬러로 카멜 컬러도 나와서 카멜 컬러도 되게 특이하고 이쁘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필립스 하면 딱 떠오르는 색감 자체가 이런 양색이잖아요. 양색? 아무튼 아이보리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틸리티한 감성이 살아있는 플리스이기 때문에 조금 헐렁한 생지 데님이라든지 아니면 면 팬츠류와 입어주시면 굉장히 이쁠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Stalkers. 근데 키미야 나는 그래도 디테일 요소 없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 두루다두루다. 마지막 제품은 디프리크 제품입니다. 앞서 보셨던 제품들이 디테일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난 그래도 기본템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핏적으로 실루엣적으로 조금 특별한 아이는 어떠실까요? 터치감 자체는 엄청 촉촉하고 부들부들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디테일 요소 없어요. 없는데 엄청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큰 플리스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큼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안에 진짜 미친 듯 레이어링을 해주셔도 좋고요. 뭔가 이런 오버한 실루엣 때문에 힙한 연출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조거와 매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힙하게 연출되실 수 있고 흑청과 생지 데님에도 뭔가 막 걸친 듯한 느낌을 주기에는 이 제품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제 기준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워낙에나 이제 큰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덩치가 좀 갑자기 커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점은 코디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거나 슬림핏 바지 입어주시면 조금 다리 라인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나는 키미야 힙전사가 돼야 돼 하시면 요 제품에다가 진짜 와이드한 데님 입어버리면 그거는 약간 쇼미더머니 나가야 돼요. 쇼미더머니. 요 제품은 작년부터 제가 봐오던 제품이에요. 캐리오버된 제품이긴 한데 그래서 요 제품은 제 옷장 속으로 들어갈 제품이랍니다. 길을 가다가 한 마리의 짐승 키미를 보게 된다면 오뎅 하나 사주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취향이 반영되긴 했지만 제 기준 패셔너블하고 이쁜 디테일이 살아있는 플리스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놈이 한 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요게 이쁘다 추천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Artifacts 제품을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